떡밥 세계를 주름잡는 회덮밥. 워낙 비싼 몸값으로 유명하니 저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궁금한데요. 여기 싸요. 싸요? 네, 가격이요. 여기 싸요. 얼만데요? 4,900원이요. 4,900원이요. 회덮밥이 4,900원?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회가 듬뿍 올라간 이 회덮밥이 5,000원도 아닌 4,900원. 파격적인 가격에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하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4달러, 오케이, 땡큐. 착해도 너무 착한 가격에 귀 한번 내어주시니 식객들의 입은 어느새 흡입 모두. 그냥 다른 집하고 가격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 싼 데는 없어요. 요즘 라면 하나도 분식집에서 먹으려면 3천원 보고 4천원이요. 하루 가지고는 이거 이게 힘들지. 네? 의심스러운데 이거 냉동 같은데 이거. 그렇죠. 냉동회를 사용하는 회덮밥이 많긴 하죠. 그렇다면 4,900원 회덮밥은 어떤 회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확인은 봐야겠네요. 네. 따라 오세요. 오, 수조다. 응? 여기 보세요. 맞네요. 나 살아있어요. 그래. 하루회를 사용하는 주인장. 아, 그러면은 하루 직접 뜨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아니요, 저희 남편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때마침 남편이 횟감을 가지러 나왔는데요. 우와, 그놈들 진짜 싱싱한데요. 생선 쪽은 베테랑입니다. 약 20년 정도. 아니, 20년 아니고 25년.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25년. 그렇다면 25년 내공이 담긴 실력을 한번 봐야겠죠? 능숙한 솜씨로 눈 깜짝할 새에 껍질과 살을 분리하더니 정교한 칼로림으로 한 점 한 점 큐브 모양으로 먹음직하게 싸는 베테랑 남편. 생산감이 보이네요. 그런데 회덮밥을 4,900원이라는 가격에 파는 것도 모자라 싱싱한 화로까지 써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살이 하나도 안 붙게 해서 안 붙게 해야지만 해양도 많이 드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냉동회가 길자리가 아니지.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이 푸짐하게 들어간 화로 회덮밥 완성. 팩트체크 완료. 냉동이 웬 말이냐. 화로로 만든 4,900원 회덮밥. 진짜 싸네요. 25년 베테랑의 손길과 싱싱한 생선이 만나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그 맛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맛있어.